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자산 정액 경세표 1번. 경세표 제5권 451페이지 전체 3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능력을 추천합니다. 주소문 2편에 너의 사전을 크게 갈아일으켜 30님 마치고 너의 밭 가는 일로 1만 명을 짝지낸다고 하였다. 주자는 30리란 1만 부 되는 땅이다. 사방에 냇물이 있고 그 안에 사방 33리 남짓하다. 그런데 30리라는 것은 성수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다. 1만 명을 짝은 이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한 짝으로 합침과 같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향수의 관원과 사가의 이속은 그 직무가 1만부로서 한계했던 것이다. 예측에는 구혁의 공법을 쓰고 공돈이 없으므로 모두 사전이라 일렀다고 하였다. 주나라 제도는 국중 향수 지역의 공법을 썼는데 대체로 신목세 일목을 부과했다고 한다. 생각컨대 사전이라는 원칙은 공전 때문에 생기된 것이다. 만약 공전이 없었으면 또한 사전이라는 원칙도 없었을 것이다. 시경이 이미 너의 사전을 크게 갈아일으킨다 했으니 공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장은 시 같은 데에는 이미 우리 공전에 비운다고 했은 즉 사전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육수의 공전이 있었으면 이미 분명하다. 빈객이 있은 다음이라야 주인이 생기는 명칭이 생기고 사가 있은 다음이라야 공이라는 명목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앞에 말하였다. 소와 보존편에 반드시 저 큰 밭에서 해마다 십천을 받는다 하였다. 정연은 일정의 일부를 세해 받는데 그 전지는 백묘이다. 통에는 10부를 세해 받는데 그 전지는 1천묘이며 성에는 100부를 세 봤는데 그 전진이 1만 명이다 하였다. 451페이지 주자는 10천이라는 일성되는 전진을 이룬 것이다. 사방에 10명이면 밭이 9만 명인데 그중 1만 명을 공전으로 한다. 대개 9명이라는 법이라고 하였다. 사학건대 전후 주례를 주여하면서 매양 국부가 일정을 연서하는데 국사가 있을 뿐이고 공전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보전장을 전주하면서 문득 일정의 일부를 세 받는다고 하였으니 정연이 주례를 주석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화 대전편에 우리 공전에 비가 오고 드디어 우리 사전에도 미쳐온다고 하였다. 살펴본데 정연의 전이나 주자의 전에는 모두 이것을 가지고 구일법이라고 했다. 소화 신남산편에 밭 가운데 농막이 있고 밭은 턱에는 우리가 있다고 하였다. 동중도에 집마다 여사가 인묘 반이라고 했다. 고문달은 옛적의 주택은 도읍이 있으나 농사 때가 되면 전지에 나가므로 반드시 농막이 있었다고 했다. 주자는 일정의 전지에 법한 백묘가 공전인데 그중 20묘를 팔로 나누어 453페이지 농막으로 만들어 농사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밭두 위에는 우유를 심어서 땅에서 나오는 일을 다 한다고 했다. 생각컨대 초자와 신남산 이편에 쉬는 곳 전로에 있는 공병이 그의 선조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경대부가 그의 선조에게 제사하는 데는 반드시 규전으로서 하는 것이니 규전이 공전된 것은 어디에서 보는가? 밭 가운데 농막이 있다는 것은 복판에다 임시로 초막을 지어서 그 우위를 지켰다는 것이다. 지금 분속에도 왜 밭에는 그것을 지키는 원도막이 모두 있으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 시에 밭 복판에 농막이 있고 밭둑에는 우위가 있다. 이것을 벗기고 담가서 황조에게 드린다라는 내 글귀는 모두 우위에 관한 말이다. 농막은 우위를 지키는 지금 까닭에 사지가 조가 된다. 이것이 만약 공전 20묘에 있는 농막이라면 첫 글귀가 본도덕이라 되어 마땅치 못하여 내 글귀가 돌아가 될 수 없는데 선임은 이것을 이용하여 인묘반이라는 뜻을 증명하였으니
공교로운데 다른 실상은 오해하여 다른 말하지 못하다. 인물 반이라는 말은 본래부터 있지 합당하지 않은데, 다만 동종소가 공양의 학문을 공부하였으므로 시빌의 뜻을 세우고자 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이다. 맹자는 하우시는 50루로 공법을 했고, 문인은 70루로 조법을 했고, 주인은 100루로서 철법을 했으나 실상은 모두 10분의 1이었다. 철이란 취하는 것이고 조란 빌린다는 것이다 하였다. 용자는 토지에 대한 부채를 454페이지. 다스리는 데에는 조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부도 나쁜 것이 없다. 공이란 열애를 비교하여 상수라는 것이다. 풍문에는 낫곡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서 많이 거둬들여도 가혹한 일이 아닌 것만 적게 거둬들이고, 풍문에는 점지에서 나는 것을 통틀 얻어 먹을 것이 부족하건만 반드시 그 상수에 충족시켜야 취한다고 했다. 시경에 우리 공전이 피가 와서 드디어 우리 사전에도 미쳐온다고 하였다. 오직 조하는 데에만 공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말미암아 본다면 주나라에도 또한 조하였다. 조기는 50루를 경로하는 자는 5면을 봉상하고 70루를 경로하는 자는 7면으로서 공간을 도우며 100루를 경로하는 자는 10루를 취하여 부세로 하였다. 명칭은 비록 다르나 많고 적으면 같기 때문에 모두 10분의 1이라고 했다. 또 철은 취하와 같은데 물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춘추정의의 조기는 하 50루, 은 70루라는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대개 예측의 사람은 많고 전제는 적어서 한 농부가 오직 50루, 70루로 얻어둔 것이다. 자, 근데 맹자가 말한 50, 70이라는 것은 문대의 정전과 더불어 차지 않는데, 조기는 모두 10분의 1로 풀이했으니 가장 적당하다. 그 주인은 100루에 철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수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50, 70이라는 것도 또한 하은 시대의 육수제도와 같은 것인데, 지금 공전은 20루에다가 농막을 만들었던 말로써 주인이 10분의 1로 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11분의 1로 취하는 것이지 10분의 1이 아니니 어찌 조기의 주석이 이치에 합당한 것만 하겠는가? 455페이지. 살피건대 철자의 뜻도 조기의 주석이 더 낫다. 나머지는 맹자의 말에 나타났으므로 지금의 것도 밝히지 않는다. 필점을 시켜서 정지에 대해 물었더니 맹자가 야에는 9분의 1로 조를 하고 중에는 10분의 1로 하여 공부에 따르도록 하라. 경이하는 반드시 규전이 있으니 규전은 50묘이요. 여분은 25묘를 준다. 사방일리가 정이 되는데 정은 900묘이다. 그 법화는 공전인데 8가가 모두 100묘씩을 사전으로 한다. 함께 공전을 다스리는 공전의 일을 마친 다음 사전을 다스리는 것은 군자와 야인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조기는 9일이라는 것은 정전의 구경을 일수로 하여 10분의 1을 봉상하는 것이니 교야의 부세이고, 국중의 10일이라는 것은 주례에 원전의 20분의 1을 세받는다는 것이니 그때의 중한법을 시행하여 10분의 1을 공부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여부란 한 집에 한 사람이 전지를 받는데 그 사람 즉 늙은 어린이로서 이를 도울 여력이 있는 자이다 했다. 또 공전은 80묘이고 그 나머지 20묘는 농막, 우물과 과원, 체포, 가옥이 차지하는데 1집에 2묘 반씩이라고 했다. 생각컨대 야에 9일로 한다는 것은 소사도 소관으로서 농교 밖으로는 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전법을 쓴 것이다. 국중에 10일로 한다는 것은 수인 소관으로서 오직 육수지역에만 10분의 1로 하는 법을 쓴 것이다. 주례의 방중지부, 사교지부, 전초 456페이지. 현도 부가 있어서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낱낱이 말하였으나 육수에 대한 부는 언급한 바가 없으니 육수는 사교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 예전으로 본다면 육수는
왕성과 아주 가까운으로 맹자는 목수를 곱중으로 하고 은근은 이로써 이유를 비로소 아래야 일렀으니 주랴와 맹자의 말이 어찌 부합되지 않은가 조기의 주는 믿을 수 없다. 생각한데 여부란 한 지압이 한 지원으로서 많은 은비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다. 가족이 8명인 집에 노력할 만한 자가 5명 있어야 맹료를 주고 혹은 한 지압이 한 지원으로 뿐이므로 맹료를 농사하기 어려운 자에게 25묘를 주는 것이다. 8명이 100묘를 농사한다면 25명이 25묘를 농사하는 셈이 된다. 춘추의 성공 15년 가을에 처음으로 세묘하다 하였다. 좌씨는 처음에는 세묘한 것은 내가 아니다. 곡식을 내게 하되 자리를 넘지 않으면 백성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였다. 두에는 공전 뽑은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인데 이제 또 그 나머지 묘를 답사하여 다시 10분의 1을 거두었다. 그러므로 애공은 10분의 1을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드디어 상례로 삼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였다 한다. 공영달은 한서 식화지에서 정전은 사방이인인데 이것이 국부가 된다. 여덟가가 함께하여 사전 백묘와 공전 10묘식을 받으니 이것이 880묘가 되고 나머지 10묘는 여사가 된다. 이러한 선유들은 475페이지 이것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 많으나 저의 말과 같다면 집마다 110묘씩 되는데 이것은 10외를 세운 것이 된다. 정연의 시경 전에 정연 세는 일부가 전시가 100묘이 구매를 새로 받는 것이다 하였으니 그 뜻이 한서와 다르다. 또 명자가 등공에게 답한 데서 야에는 9분의 1을 하여 조복을 시행하고 국중에는 10분의 1을 하여 본부에 따르도록 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정연은 장인주에서 맹자의 말을 이용하여 이것은 나라에서도 외와 내를 다르게 한 법이라고 하였으니 정연은 제호와 제호의 교회는 10분의 1로 하고 교회는 9분의 1로 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살펴본데 정전이란 9분의 1을 받는 것이니 9분의 1 외에도 털끝만큼도 책임하지 않는 듯하나 여러 공전을 상고하니 9분의 1 외에도 분명하게 부세가 있었다. 모공에 100리에는 부세로 총을 바치고 100리에는 지를 바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9분의 1 외에 또 말의 양식을 농부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소사도에는 토지를 경계하여 그 전열을 정전과 목전으로 하여 지사를 맡겨 공부와 모든 세련을 하도록 한다. 했으니 이것은 9분의 1 외에 공부가 있고 또 그것을 농부에게 거두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사에 조속과 옥속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조속이란 9분의 1을 거둔 것이고 옥속이란 부세에 해당하는 벌세이니 이것도 9분의 1 외에 전지에 대한 작은 세가 있었으면 분명히 드러내었는데 지금 사람은 아이 때에 익힌 맹자의 말에는 백수가 되도록 벗어나지 못하니 만약 9분의 1 외에 또 세련이 있었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러나 여러 병사에 갖추어 있으니 숨길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로소 세모한 것은 춘추의 기록은 무엇인가? 정전에 대한 세는 그 집에 징수하는 것이지 묘에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한 집을 통하여 세액을 정하는 것이고 밭 1항에 따라서 세 받는 것이 아니 춘추의 기록함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세묘한 이래로 요 나라 458페이지 저녁은 드디어 10분의 1가 되었으니 이것은 천하의 큰 반인데 어찌 기록하지 않겠는가? 사약건대 인묘 반이라는 것은 그릇된 말이다. 자세한 논란은 다음에 있다. 공양시는 초란 무엇인가? 비로소라는 뜻이다. 세묘란 무엇인가? 밭 1항을 계산하여 세를 받는 것이다. 옛적에 10분의 1을 받았는데 10분의 1이 천하의 중전인 것이다. 10분의 1보다 많이 받는 것은 대궐의 소모라고 10분의 1보다 적게 받는 것은 대맥의 소맥이다. 10분의 1이란 천하의 중전이며
시베리아 제도가 행해지니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휴는 10일이라는 백성의 힘을 빌린 것인데, 10번은 백성이 주고 1분은 스스로 취해서 공중을 한다고 하였다. 또 성인이 정전법을 제정하여 호구마다 갈라주었다. 한 지압이 한 지압이가 전지 100묘를 받아서 부모와 처자를 봉양하는데 59가 1집이 된다. 공전의 10묘는 곧 10분의 1을 세하는 것이다. 여사는 2묘 반인데 무려 전지 1경이 12묘 반이니 8집이며 구경을 함께 경작하는 것이 1정 대묘 정전이라고 한다. 여사가 안쪽에 있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공전이 다음인 것은 공을 귀하게 여기며 사정이 곁에 있으면 살을 천하게 여기니라 하였다. 또 정전으로 인하여 저자가 되었으므로 세속에서 시장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59위에 여부를 하는데 여부는 그 여부에 따라 전지 20효문을 받는다. 10점이 병거 일체를 함께 낸다. 사공이 전지에 넣고 낮음과 좋고 나쁨을 신경에 분별하여 3등으로 나눈다. 3등 전지는 해마다 농사하고 중등 전지는 1년마다 한번 농사하며 하등 전지는 3년만에 한번 농사하는데 김진당을 차지하여 홀로 즐길 수 없고 자갈당을 맡아서 혼자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3년마다 한 차례씩 주인을 바꿔서 살도록 한다고 하였다. 459페이지에 또 전지 있는 것을 여라 하고 여비 있는 것을 니라 한다. 1리는 89이며 8집이 하나의 본묘마다 함께 난다. 이속과 백성이 봄, 여름에는 전지에 나가고 가을과 겨울에는 봄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생각한데 만약 구분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전은 원래부터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래부터 9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정전을 만든 것인데 지금 정전 안에다가 20묘를 떼어서 10분의 1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니 어찌 지압당한가. 진실로 10일이 천하에 존경한 것이라면 옛날 성인이 어찌하여 수인이 고혁하던 법같이 전지를 다스려서 아예 각본하는 일이 없게 하지 않았겠으며 어찌 공전에다가 여사 만드는 법을 만들었 겠는가? 이것이 11분의 1을 세로 하는 것이지 10분의 1을 세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양 전에 이미 11보다 많게 하는 것을 대거리라 했으니 9분의 1로 하는 것은 대거리 됨을 면치 못하지만 10분의 1보다 적게 하는 것은 대내기 됨을 홀로 생각지 못했는가? 거리를 피해 나고 간다면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우리나라 풍속에 조선 여수 사이에는 전세를 부일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기자 때에 비로소 정전법을 시행하면 9일이라 했는데 옛말이 전해 내려와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듯하다. 10일이라는 그런 제사에 보이고 10일의 법은 수일에 보이지만 정전은 결코 10일이 아닌 공양이래로 10일의 원뜻을 잘못 세웠고 그 글은 맹자에서 표절을 쓰며 그 학설은 동자에게 전했다. 공양은 또 공양의 이 글을 표절하여 여사에서를 스스로 창작한 것인데 한 예야 유사 가운데는 그것의 이치가 아니면 배격할 수 없는 자가 없어서 그 말이 드디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460페이지 세하군대 옛적의 일치의 땅은 일모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이기에
선비에게 일류되는 집이 있다 하였다. 옛 제도의 왕성 안에 구구역을 만드는데 왕궁이 중앙에 있고 앞에는 조정, 뒤에는 저자이며 주어에는 육향이 둘씩 서로 마주하여 육향의 호수가 7만 5천 집이 된다. 사방 10리되는 지역에 겨우 9분의 6을 차지했는데 호수가 이와 같이 많다면 퍼가나가 일류가 되지 않으니 또한 분명하다. 사방 10리에 수용된 것은 본기부터 9만 5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또 상구역과 국어와 도로와 골목 따위를 제한 것 하면요 장인의 국도를 개하는 것은 본래 불이다 한다면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성중에 항상 거주하는 터는 오히려 일류가 못되는데 밭복판에 때에 따라 우거하는 여사가 이 일류 반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맹자가 오묘지택이라고 일컫는 것은 본디들 덜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선유들은 이에 곡도 안 주택 이묘 반이고 밭복판 여사가 이묘 반이라 하여 오묘라는 수에 충당했으니 인류를 만든 것은 곧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대저 평탄하고 비옥한 땅을 구획하여 정전을 만들려면 한 조각 이랑이라도 금과 같은 것인데 지금 10분의 1로 한다는 이유로 20류를 떼어서 소용없는 여사를 넓게 한다고 하니 진실로 이와 같으면 어찌해서 땅 구획하기를 수인이 번거롭지 않게 조각한 것처럼 하여 천연적으로 10일이 되게 하지 않겠는가. 백성들은 살고 있는 곳을 편하게 여겨서 옮기기를 꺼려하는 인정인데 봄, 여름은 밭에 나가고 가을, 겨울에는 보로 들어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봄에 진액이 풀리면 백성은 쟁기와 보습을 치고 병과 항아리를 이며 솥과 가마를 싣고 상자를 맨채 늙은이와 어린이를 부축하면서 송아지를 끌고 돼지를 몰며 인묘 반대는 농막으로 우르르 가서 뿔위에서 자고 흙덩이를 베게 하는데 흙바닥이 습하니 황달병도 생겨서 고초를 넣는 것이 수자리에서 사는 병졸 같은 것이다. 왕성 안에 10집 중 9집은 비어서 밥 짓는 연기가 끊어지고 골목은 정막하여 개견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니 천자는 장차도 뭐와 함께 466페이지 살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하여 기상이 수참할 뿐일 것이다. 그러다가 가을 거지를 마친 뒤에는 백성이 또 볏짚을 싣고 곡식을 운반하는데 모든 이런 물품을 다 거둬서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소유하여 한때도 편히 쉴수 없는 것이니 그 사람의 그 삶과 즐기는 마음이 어찌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지난 때의 모호한 선비의 왜곡된 말이고 선왕의 거운 단연코 아니다. 종전은 9일이지 10일이 아니다. 생각건대 하효는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에 3년마다 한 번씩 주인을 바꿔 살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시행하지 못할 정사이다. 백성은 이 전지가 영업으로 된 것임을 안 다음이라야 자갈을 버리고 잡초를 없애 밭도랑은 단속하고 걸음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3년 후에 귀에 비추어서 바꿀 것을 안다면 누가 이런 것을 즐겨 하겠는가? 천하의 전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이 법일 것이다. 시정과 여부라는 뜻도 옳지 못하다. 공량심에 이르기를 처음이란 비로소라는 뜻이다. 예적에는 10일의 조일만을 하였고 세를 받지 않았으니 비로소 세묘한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예적에는 300보로 일을 만들어 정전이라 불렀다. 정전은 900묘인데 공전이 한 몫을 차지한다. 사전 제도가 잘 되지 않으면 아전을 꾸짖고 공전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백성을 꾸짖는다. 비로소 세묘한다고 한 것은 노성공이 백성들의 공전 농사를 떠나 밭고랑을 답사하여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을 남부란 것이니 성공이 백성들에게 전지를 준 것은 백성들의 힘이 다했기 때문이다. 예적에는 공전을 주거로 삼아 우물, 부엌, 파밭과 부추가 수확하게 하고 세를 더 받는다고 하였다.
범은 나머지 20명은 이집 이미 반씩을 여사로 한다고 하였다. 또그 집터를 줄이고 한 정원을 만들어서 15가지 채소를 심으며 그 460페이지 바깥에는 가래나무와 뽕나무를 심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공양하고 죽은 사람을 손상하는 데 대비해야 했다고 했다. 생각한다. 공양전은 공양전의 그림자이다. 그 흠과 뜻은 모두 공양전에서 표절하여 또 그렇게 뿜었으니 이 장이 그중 하나이다. 공양은 맹자의 뜻을 표절하여 11로서 정전법이라고 했다. 그 후에 공양학파들은 불합리한 점을 병통으로 여겨 이를 이묘반이라는 말을 창안했던 것인데, 공양학설을 하는 자는 그 뜻을 표절하여 공전을 주거로 했다고 일컫으니 이것이 어찌 주나라 때의 유사에 그리겠는가. 이묘반이 너무 넓은 까닭으로 그 안에 파마부추 따위 체포를 설치하고 가인은 가래나무와 뽕나무 심는 정원을 만들었다 하여 그 말을 꾸미고자 하였다. 공전이 황폐되어 한 지인의 선비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능히 깨친 자가 없었는데 당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능히 연구했다. 공용달이 춘추에 소를 하면서 한서의 여서라는 말을 이용하여 이것이 10회의를 세 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가공원은 주례를 소하면서 공양의 파와 부추라는 말을 이용하여 이것은 10회의 일을 세 가는 것이다 하고 하였고, 순석은 맹자를 소하면서 한서의 여사라는 말을 이용하여 10회의 일을 세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0회의 일을 세 가는다는 것은 10일에서 일을 세로 가는 것이니 10일에서 일을 세를 받는다면 10분의 1보다도 적은 것이 된다. 이것은 공양의 이른바 맥의 도이니 차라리 거래도로서 중국의 다스림이 낫지 않겠는가. 정전은 9일이지 10일이 아니다. 백규는 나는 20일을 받고자 하는 게 어떠한가 하여, 맹자는 그대의 돈은 맥의 돈이다. 맥은 20분의 1을 받는다. 요순의 도보다 가볍게 하려는 자는 대맥의 소맥이고, 요순의 도보다 중하게 하려는 자는 대궐의 소궐이라고 하였다. 463페이지. 조기는 요순 이래로 10일이 세만으로도 예를 거행하기에 족하였다 고 하였다. 순석은 제사의 금교에는 10일이고 원교에는 20분의 3이라고 하였고, 정연은 10분의 1로 하는 세를 철이라고 하는데, 철이란 통이니 천하에 통한 법이라고 했으니 천하의 세를 모두 10분의 1로 함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맹자가 백교의 임금을 답하면서 10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 조기는 등문공편에 의거하여 10일로 풀이했다. 그러나 주나라 때에 공전의 유무를 맹자도 능히 분명하게 알지 못했고, 겨우 시경 대전 작업하면서 주나라 때에는 공전이 있었는 걸 의심했으니 그 새가 9일이었는지 10일이었는지 맹자도 무엇으로써 분명하게 명백하게 분별했겠는가. 정전에 9일은 있으나 10일은 없다. 총괄하여 놓여보면 진급진의 주례의 정전법을 천하를 통해서 시행했는데 어찌 안팎의 다름이 있겠는가. 수인의 일직선으로 잰 것이다. 무려 10부의 머리에는 반드시 구 하나가 있었다. 사방으로 헤아리면 사방 살이 되는 땅에 수용된 것은 9부이다. 수인조에 말한 것은 면적으로 헤아린 것이고, 장인조에 말한 것은 사방으로 하는 법이나 그 실체는 같은 제도이다 하고 하였다. 주자는 구협은 10부로서 헤아리고 정전은 9로서 헤아리는 것이니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것인데, 금세 여러 유사는 전제를 논하면서 정전과 그 협을 혼동하여 하나로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될 수 없다. 정연의 주에 이 항으로 만들어 나무 만든 것은 없다고 하였다. 진풍규는 향수에 공법을 쓴 것은 수인이고 도비에 조법을 쓴 것은 장인이라고 하였다. 마달님은 맹자가 이른바 들에는 9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전지를 주는 제도이고, 국중에 10일로 한다는 것은 바로 백성에게 받는 제도이다. 대개 조법에는 공전이 있는 까닭에 그 수요를 반드시 구로 묻지만 공법은 공전이 없으니 맹자가 10일이라고 한 것은 다만 그 받아들이는 수요를. 464페이지. 말한 것뿐이다. 수인의 10부라는 것은 조금
분량이 길어지네요. 수인의 10부라는 것은 다만 그 성수를 들어서 말한 것뿐이다. 9부에는 스스로 9부에 대한 공법이 있고 11부에는 스스로 11부에 대한 공법이 있으니 당초에 10이라는 수에 얽매이지 않는 다음이라야 공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한갓 장인조의 9부가 정의된다는 글만을 보고 수인조의 10부의 9가 있다는 것은 10으로서 그 수를 한다면 너무 얽매이는 듯하다. 대개 조각은 반드시 평탄한 전지에다 정자와 같이 고액하여 바둑판처럼 가지런하여 하며 공법은 고원과 하습을 막론하고 긴 것을 끊어서 짧은 데에 보충하여 농부에게 백묘씩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두 법이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장인조에는 혁을 반드시 팔이라고 하고 활을 반드시 16이라고 말하여 일정한 자수가 있으나 수인조에는 다만 백부의 혁이 있고 일천부의 회가 있다고 말했을 뿐 자수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생각컨대 두 법은 결과가 비슷할 수 없다. 그러나 9일이나 10일은 모두 조법이 될 수는 있는데 하필 10일은 공만 할 수 있고 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가? 향수에는 조법을 쓰고 도비에는 공법을 썼다는 것은 정연의 설이다. 그런데 향이란 성 안에 있어 본래부터 전지가 없고 조도 공도 무할 것이 아니니 도시 밀가루 없이 밀떡을 만드는 격이다. 육수에 공법을 썼다는 것은 줄의 육번에 그림자도 없으니 그 말이 어찌 명징이 있겠는가? 1,000묘의 전지를 9명의 농부가 농사하여 꾸준 100명 소출만을 공시를 바치는 것도 또한 조법인데 어찌 11만을 반드시 공이라고 이르겠는가? 주나라 제도는 9가지 직으로서 만민에게 맡겼는데 9가지 직을 받는 백성은 각자 그 물을 바치면서 명목을 공이라고 했고 이와 외에는 공은 없었다. 마다님이 서로 엉성하고 흐리멍텅함도 심하여 좋게 변론할 것이 없으므로 우선 생략한다. 여기까지만 골려놓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